독립군과 광복군의 주역이자 대한민국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철기 이범석 장군의 46주기 추모제가 지난 1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추모제는 이종섭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서울지방보훈청장 등 군과 정부의 주요 인사와 유족, 기념사업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종섭 합참차장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이범석 장군은 우리 군의 역사를 세운 선구자로서 독립군 양성은 물론 독립군의 지휘관으로서 청산이지구 전투 등에서 크게 활약했고 해방 이후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가와 군의 기틀을 세웠다며 고인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한편 이날 추모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해군의 손원 1급 잠수함인 이범석함 장병들이 참석해 장군의 애국심과 군인 정신을 기리면서 헌화에 눈길을 끌었습니다.